네, 오늘 거미란의 인사이드 아웃, 김민수의 가치 투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 월요일 코너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네, 순간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네, 같이 돈 벌어야죠. 가치. 네, 이 같이. 가치주의 가치인가요? 아니면은 다 같이 하자는 그 가치인가요? 다그 한국 언어에, 그러니까 한글에 약간 또그 뭐라 그러죠? 이거를 앵커님이 더 잘하시겠네요. 이렇게 연결되는, 동음이에요? 아, 그런 건가요? 네. 예, 가치 있는 종목을 같이 투자하자라는 쪽인데, 오. 같이 투자는 성장주도 포함됩니다. 왜냐면 성장으로 바뀌어서 그게 다시 가치로 바뀌는 순간 폭발적으로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네. 뭐다 갖다 붙입니까? 좋은 거다 갖다 붙이려고요. 예. 아니에요. 이게 가능합니다. 네. 아, 제가 저도 주말에 읽는 책에 네. 달러가 안전자산이냐? 네. 아니다. 아닐 수 있잖아요. 이제 바뀌는 거죠. 이제 슬슬. 네. 잠깐만, 그 미국이 패권의 힘이 약해지면 달러는 가장 유지가 되겠느냐? 이런 현상들. 이게 지금 계속 의문이 들다 보니까 나오는 거긴 한데, 근데 지금은 대안이 없습니다. 그 의미가 아니라 네. 달러는 계속해서 기축통화국으로 네. 계속 돈을 풀어왔는데 네. 그럼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네, 달러라는 것의 네. 가치가. 근데 과연 안전자산이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그게 의문으로 나오는 현상이 나오는 거죠. 거기다가 또 기존에 보았던 금, 엔화, 이런 게 안전자산이겠느냐? 네. 이거에 대한 또 의문도 같이 제기가 되다 보니까 떠오르는 게 있죠. 뭐죠? 많이 말씀드렸던 가상화폐, 비트코인. 네, 이게 떠오르는 또 하나의 변화라고 봐야 될것 같고, 물론 이제 ETF를 통해서 실물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도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래서 가상화폐의 실물로 넘어오는 단계들, 이것까지 생각한다. 그러면은 아마 생각했던 것보다 좀 강하게 움직이지 않나라는 쪽에서 주식시장도 관련된 종목들, 이런 네. 변화들도 같이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가치 있는 주식이 궁금하시다면, 네. 가치 투자의 김민수 대표님. 벌써 제가 지금 구독을 조금 전에 잽싸게 했는데 이미 많은 분들이 하셨더라고요. 인기가 정말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이제 이토마토에서도 충분히 말씀을 드릴 건데, 네. 들리는데 거기서 이제 혹시나 좀 모자르다 싶으면 이제 보강하는 차원 정도, 예. 보충학습, 본학습. 네. 네.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출발은 항상 깔끔하게 김민수 대표님과 저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김민수의 가치 투자인데요. 오늘 주제는 어떤 주제일까요? 화면으로 보시죠. 공매도 폐지 무용, 어떻게 대응할까? 정말 말 많았습니다. 네. 네. 해외에서도 토픽감으로 좀 이게 다뤄졌다고 얘기도 되고 있고요. 그렇죠. 예. 네. 그한주 동안의 흐름을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전면 폐지 내년 6월 말까지 시행이 되는데 그 발표 이후에 수급적인 변화와 시장의 변화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네. 그냥 기대감만 이만큼 가졌다가 주르륵 다 밀리는 이런 과정들 다 보셔서 아실 거고요. 하루에 엄청나게 반영했어요. 폭등, 그날 진짜 실컷 폭등이란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1년, 한달반 오를 걸 하루에 다 올랐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후폭풍이 좀 만만치 않게 나온 것 같고, 예. 게다가 그를 통해서 외국인들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적극적인 플레이는 안 하겠다. 그런 쪽의 흐름들이 보여주죠. 현물, 특히, 현선물 모두 다 지금 뭐 가입 관망세, 이런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이 틈을 타서, 일단 물량, 그 전주 보게 되면은, 한 2300선쯤에 대해서 지지받을 걸로 보면서 기관들이 좀 적극적으로 산게 있습니다. 그게 그냥, 올랐으니까 팔아야지. 오래 못 갖고 있어요. 그들은. 네. 그래서 계속 매도 나오는데 외국인들 관망이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힘이 없죠. 줄줄줄 밀리는 현상들이 지금 보여지는 것 같고. 그리고 또그 사이에 저희가, 그 전쯤에 작년 같은 경우 하락장에서도 공매도 잔고가 110조대.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시행되기 전에는 오히려 시장은 약간 반등했는데도 150조가 넘어가는 현상.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잔고 기준 총액을 따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대는 좀 했었죠. 근데 여기서, 특별히 변화가 되는 흐름들을 봤었, 그러니까 초기에는, 아유, 이거 좀안 되겠다 싶어서 강하게 숏 커버링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쭉 보니까 한국 시장에 힘이 없는 게 확인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 다음에, 계속 공매도 청산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공매도를 청산한 부분 빼고는, 급한 거 빼고는, 나머지는 좀 기다리고 있는 모습들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특히 이제 공매도 잔고 같은 경우도 그러면, 이게 앞으로 시장이 탄력적일 거다 그러면 급하게 정리가 계속 들어가겠죠. 그러면 공매도 잔고가 뚝뚝뚝 떨어져야 됩니다. 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뭐 그 예외로 나눴던 뭐 시장 조성자라든가 아니면 유동성 공급자 관련된 쪽에서도 왠지 유동성 공급자 그냥 내외로 할게요. 그런데 시장 조성자 이쪽이 조금 의심의 눈초리가 가는 거죠. 왜 늘어? 이런 쪽으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변화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 틈을 타서 조금 더 압박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일단 시장 탄력은 약하다라는 게 확인됐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아니요, 줬다가 다 뺐네요, 오늘도. 네,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는 일단 호재도 있겠지만 반도체 중심으로 호재도 물론 있겠지만 지금 왠지 또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미국이 이번 주말에 17일까지입니다. 네. 네. 임시 예산안 통과를 못하게 되면은 무디스가 경고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뭐 S&P나 피치 같은 경우 3대 신용평가사 안쪽에서 다른 쪽은 신용등급을 강등시켜도 별 영향이 없었는데 막상 무디스가 강등을 시키면 무디스에 대한 기억 안 좋으시죠? 좀 무디스예요 벌써 아직?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했던 곳이죠? 네 이번에 네. 신용등급 전망을 강등했습니다. 예전에. 아닙니다. 3대 신용평가사 다 했었나요? 네, S&P 피치는 다 했고 네. 무디스만 지금 남아있는데 무디스가 가장 최고 등급입니다. 예전에 2010년대. 아 그렇죠. 예전에 네. 그랬었죠. 예전에 대한민국은 무디스 하면 1을 갑니다. 왜죠? 네. 뭐 IMF 때. 거죠? 아. IMF 때 그걸 촉발이 돼서 외국인 자본 이탈하면서 나왔던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좀 많이 아픈 손가락이죠. 근데 여기서 근데 이 부분이 무디스마저도 꺾어버린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미국의 신용등급은 아까 말씀하셨던 달러 가치에 대한 어떤 신뢰나 의문들 이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살짝 바뀌게 된다. 그러면 금융시장에 혼란이 나오겠죠. 그에 대한 부담감이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 시장의 반응들도 좀 석연치 않게 시원치 않게 나오는 게 지금 현상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 일단 환율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환율도 그런 쪽의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왠지 그냥 뚱한 모습들이죠. 지금 그렇게 한 주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게 썩 기분이 안 좋습니다. 네. 네. 이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는 네. 그래도 시장의 어떤 바닥을 잡아준 데 대해서는 조금 뭐 제동을 걸어준 데 대해서는 조금 그래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그걸 넘어서 이제 앞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라는 측면에서 과연 어떻게 제도를 개선하고 시행이 될지는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런 관점에서 우리 시장이 좀 더 선순환할 수 있을 거라는 이런 좀 기대는 여전히 좀 갖기는 하지만 수급적으로는 큰 보탬이 되지는 못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그 같이 이제 미국 쪽에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5% 정점 형성하고 좀 내려와서 미국도 반등하고 우리도 반등하는 모습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크게 올랐다가 다시 이렇게 되돌아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일 무엇보다 미국의 임시 예산안 마감 시한 앞두고 네. 미국에서 변동성을 보이면 역시 우리도 변동성을 보일 것이고 하단을 조금 더 열어두는 차원에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실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변동성 해프닝으로 보실지 셧다운이잖아요. 네. 셧다운과 관련된 제대로 처리가 안 되면 그렇죠. 그런 상황으로 봤었을 때는 네. 그냥 단순하게 나왔던 해프닝 쪽에서 작은 변동성으로 끝날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 쪽에서는 예. 오히려 마지막으로 남은 평가사 쪽과 또 무디스는 최대 주주가 워렌 버핏입니다. 네, 워렌 버핏도 못 막을 정도로 독단적으로 시행을 했고 거기다 워렌 버핏 핏의 영향권에도 벗어난 행동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런 현상이 나와졌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조금 파장은 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막상 이제 또 뭐가 움직이냐면 또 금리가 요동을 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10점을 국채 금리가 상대적으로 이게 여기서도 제일 중요한 게 그러면 금리가 칠 것이냐 그냥 급락할 것이냐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온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오히려 이런 상황 쪽에서는 금리를 매수를 촉발할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면 미국이 그만큼 위축돼 있는데 거기다가 미국 국채를 산다고? 라고 하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미국 국채에 대한 관망, 그럼 금리는 급등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오히려 약간 시장의 단기 변동성은 커질 수 있다는 것들이 염두를 하는데 그냥 변동성이 아닐 것 같아요. 이거는요. 그래서 그거는 좀 염두를 하시고 진행 상황들을 좀 지켜보신 다음에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쪽에서 약간 경계감은 갖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의 포인트를 뭐 저도 자료들 쭉 보고 이제 쭉 골라서 쭉 네. 아까 오프닝을 했지만 그 이야기의 맥락이 비슷합니다. 이번 주 지표
중에서 이제 CPI 지표 제일 중요하고 그렇죠. 예산 처리는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 그 다음은 미중 정상회담. 네. 이게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이번 주에 세 가지 변수일 텐데 네. CPI와 미중 정상회담 좀 알아볼게요. CPI는 일단 반드시 둔화돼야 될 것 같은데. 네. CPI는 예. 좀 잊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네. 네. 지금 상황에서 일단 코어는 잘 안 내려와 이런 쪽으로는 계속 시장이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새로운 변수로 인해서 어떤 역할로 나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냥 뭐 헤드라인은 3.7에서 3.3 정도로 네. 이제 또 다시 낮아지면서 아마 조만간 3대를 깨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근데 아무리 그래봐야 코어가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쪽에서 지금 나오는 또 유가가 반응하는 거 가지고 반영은 즉 헤드라인은 반영했을 텐데 그 나머지를 봤었을 때는 여전히 그러니까 미국은 아마 이거 고민할 것 같아요. 앞으로 내년 중반 넘어가게 되면 주택이 모자랍니다. 주택 쇼티지. 이런 현상이 나왔었을 때 과연 그러면 주택 가격들이 급하게 고금리 때문에 못 사가 아니라 금리가 저런데도 일단 사야 될 건 사야겠구나라고 하는 최소한의 이동과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우리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은 아마 지금은 좀 이게 공급과 수요가 맞아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나오지 않다 보니까 수요는 유지가 되고 있는데 공급이 그렇다 그러면 물가가 잘 안 빠지는 현상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너무 지금 당장 변하지 않는 뉴스 가지고 물가 관련된 얘기를 지금 또 막 불타오르기에는 좀 그러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그거 외에 바라볼 게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에코님 어떻게 잘 서로 아이고 막 악수하고 막 이렇게 포옹하고 그러면서 뭐 되게 반갑게 하실 것 같습니까? 두 분의 만남이? 일단은 뭐,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네. 서로 잘 대화를 어느 정도 하면서 서로 네. 들어주는 척 하면 그래도 긍정적이지 않을까요? 들어만 주고 액션이 없다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군사대회는 재개될 거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얼만큼의 뉘앙스를 지금 최근에 나오는 얘기는 네. 중국 쪽에서는 막 미국에 대해서 프렌즈라는 표현도 쓰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거기다가 갑자기 막 이제 성사가 되다 보니까 일단 선물을 줘야지 그러면서 콩을 사줍니다. 대두 사주다 보니까 약간 미국에서는 기분이 약간 좀 올라가기 시작하죠. 미리 뭔가를 보여줬으니까. 그러면 뭐를 미국에서도 좀 제공해줘야 되는데 그게 네. 뭘까요?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그럼 미국이 줄 게 없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입장에서 중국은 뭐 와서 국채도 좀 사줄게 할 수도 있고 국채는 나중 카드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뭔가 약간 보여줬거든요 제스처를. 네. 근데 미국이 일단은 지금 뭘 줄까요? 제가 보기에는 없나요? 만약에 그러면 뭐 규제를 푼다든가 뭐 지금 중국의 뭐 대표적인 뭐 반도체나 아니면 첨단 공정 기술 관련된 쪽에서 약간 풀어주려고 할 텐데 그거는 미국의 기치입니다. 이거 못 건드릴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다 뭐지 뭐 하게 되면 찾고 찾다 보면 관세밖에 없어요. 관세를 서로 낮춰주는 쪽에 이렇게 들어가는 흐름들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둘 다 윈윈이죠. 그래서 그게 되느냐라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중국은 그거 말고 더 요구할 거거든요. 그런 쪽에서 이제 기싸움이 나올 텐데 처음에는 악수하다가 또 지금 막 물밑작업으로 들어가긴 할 텐데 이게 약간 좀 핀트가 안 맞는다 그러면 그냥 악수만 하고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시장 반응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 허무하죠. 그렇죠. 네, 그게 또 이제 미국이 부채한도 협상까지 제대로 못 내려가게 되면 또 어떤 변화가 나올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주중반 이후에는 네. 약간 좀 기대보다는 실망이 더 클 수도 있다. 이런 건 감안하고 봐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미중 정상회담이나 또 17일에 놓여있는 임시 예산안 네. 그 기한, 마감 기한을 봐도 주 후반에는 미국의 국채 수익률의 변동성 이 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보수적으로 보시네요 이번 주. 일단은 이슈가 많은 때는 제대로 대응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이럴 때는 그냥 끝나고 확인하고 보겠다라는 입장 쪽으로 저희가 잘하는 거는 단타. 예. 짧게만 대응하고 빠지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시장에서 가장 힘이 센 것들 그리고 또 그만큼 시장에서 대안으로 찾는 섹터들 몇 가지만 보고 그다음에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빈대폐렴. 저는 가상화폐. 가상화폐. 예, 거기까지. 예. 예. 그리고 또 조금 이따가 다 얘기 드리긴 하겠지만 OLED. 이것도 강합니다. 이런 것도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또 한미반도체가 약하다고 하더라도 네. 의외로 한미반도체 그래 그럼 뺀다고 하더라도 그전에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은 첨단 공정 미세화 쪽으로 가기가 조금 좀
기술력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제 후공정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쪽이 조정받다 보니까 지금은 또 첨단 공장 전공정에 있는 GAA 관련 주들이 강합니다. 솔브레인 그리고 유진테크 주성엔지니어링 이런 쪽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눌러놓게 되면 또 이쪽이 올라가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다는 거 봤을 때는 반도체 전반적으로는 큰 틀에선 이상이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받고 하는 과정 쪽에서 또 다른 쪽이 좀 움직인다. 이런 쪽으로 봐야 되겠죠. 네. 오늘의 그 마지막 내용은 실적의 배반입니다. 한국반도체 네. 파도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근데 글쎄요. 이제 이 내용 조금 이제 짚어주시고 저는 질문 드리고 싶은 건 딱 두 가지예요. 네.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은가라는 네. 부분. 네. 그리고 그 어떤 금리라는 이슈가 좀 잘 이렇게 좀 제어가 된다면 밸류 네. 부담이 있어도 성장성이 있는 부분들은 조금 더 탄력 있게 움직일 수도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그 증시의 어떤 환경들, 네. 예, 국채 수익률 계속 봐야 되겠지만 네.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실지 의견 주시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주반으로 가면서 약간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리가 다시 급등한다 그러면은 네. 당연히 성장주 쪽은 또 침몰합니다. 예. 이 변화 때문에 이 변화를 가지고 하락했을 때 성장주가 움직일 경향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는 워낙 그 추세를 강하게 유지를 했던 쪽이라 그렇죠. 예. 반도체, 반도체 쪽은 금리랑은 일단은 상관이 없죠. 아, 지금 당장은요. 예. 그러니까 금리를 통해서 나오는 거에 어떤 경로를 조금 더 그 업사이드를 더 올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 쪽에서 내년까지 바라봤을 때 나오는 여러 가지 동향들은 일단 회복된다의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예. 거기와 관련된 쪽에 그러니까 약간 예정된 수준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흐름들이 좀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오늘 나온 수출 지표 네. 11월 10일까지의 수출 지표에서 3% 수출 증가가 나왔고요. 3.2%, 예. 예, 3%대 그리고 반도체가 16개월 만에 또 수출 플러스로 전환됐거든요. 네, 지난 DRAM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지난달 같은 기간 대비해서 36% 올라왔습니다. DRAM 같은 경우는요. 근데 이거는 맹점이 있는 게 같은 예, 지난달과 흐름을 비교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지난달에는 휴일이 있었습니다. 휴일이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 그거보다 36%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거기다가 앞으로는 이제 체크해야 될 게 10일짜리, 20일짜리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20일 이후부터가 몰아치는 게 더 많다 보니까 한국은 거기서 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제조업체들도 월말에 바쁘잖아요. 이런 현상까지 봤을 때 너무 그것까지 보지 마시고 특히 한미반도체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한미반도체 결론적으로는 딱 한마디만 드리게 되면 예. 비쌉니다. 왜 비쌀까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실적이 아직 개선되지 못했으니까. 반도체 이번에 종목들 쭉 보게 되면 다 그럴 겁니다. 실적 예. 안 나와요. 그렇죠. 조금 아까 보니까 FST 같은 경우도 실적 그 지난 작년 동기 대비해서 확 줄어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EUV의 핵심 회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부터 양산이 막 들어가는 단계다 보니까 이번 실적 가지고 이렇게 크게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데 마찬가지로 한미반도체 그런 입장이죠. 그럼 만약에 오늘 실적을 중심으로 봤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지금 마이너스 6% 7%가 아니라 한가 들어갔었어요. 일단 만약 30% 들어갔었어야 돼요. 그게 지금 실적을 보고 지금 당장의 실적을 보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죠. 지금 이런 상황 쪽에서 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앞으로에 대한 변화를 투자를 계속 확대한다라고 이끌어갔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계속 수주로 작용하는구나. 근데 수주가 지금 받게 되면은 뭐 천억을 받았다. 그냥 여기서 천억 쫙 매출로 잡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은 납품 기간이 있고 거기다가 종료 기간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시작이 거의 2024년에 들어오는 것도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걸 반영한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에 대한 실적 변화를 보고 움직였다는 걸로 추측을 하고 볼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또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도 쭉 보다 보니까 좀 주문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미리 이제 증설하는 효과도 있을 거고 게다가 또 중요한 거는 ETF가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이제 HBM 단 종목들은 아 여기 될 것 같으니까 이때 ETF가 지금 12월 중반까지 한 4종이 설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식을 사야 되겠죠. 보면 핵심 공정 관련된 쪽 또 AI 반도체 핵심 주 이런 쪽이다 보니까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넣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해당되는 종목들만 넣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발생하는 거죠. 적어도 12월 중반까지는 일단 이런 수급들은 받쳐준다라고 보면서 추세는 조정이 나올 자리에서 조정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네. 계속 시도는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바라봐야 되겠죠. 그러면 어닝쇼크 악재가 매수의 기회라고 판단을 해도 되나요? 지금 당장은 모르겠고요. 네, 지금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자리 6만 원대가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아마 어떤 시장에서 지키는 자리들. 그래서 아까 앞서서 최근에 보여줬던 분봉 흐름들인데
이 자리에서는 지금 지지하려고 하는 역량들이 지금 오늘이 아니라 지난 뭐 11월 8일부터도 계속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재 때문에도 여기를 지켜낸다라고 하게 되면 단단한 거죠. 그래서 그런 자리, 지금도 짧은, 지난번 고점을 보여줬던 자리가 지지권으로 나온다 그러면 이런 자리들도 의미는 있는 거죠. 6만 원대, 월, 이번 주 잘 지켜낸다. 제가 보기에는 레벨업 시도를 준비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밑으로 밀린다고 하더라도 아마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들은 지금부터는 흔들렸을 때 봤다. 그러니까 아우, 저거 사고 싶었는데,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밀렸을 때는 계속 봐야 되겠죠. 네, 그런 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네, 봐야 되지만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조금 시간을 두고 대응을 해보겠다. 한 번에 다 사시면 안 됩니다. 예, 네. 시간을 두고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분할 매수 의견입니다. 파두 같은 경우는 지난 8월에 상장이 됐는데 펩리스 기업이거든요. 네. 반도체 펩리스 기업으로 그 증권사들, 그 주관했던 증권사들이 이익을 과도하게 추정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어쨌든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네. 실적이 너무 좀 안 좋다 보니까 실적 규모도 크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냥 예. 약간 배반의 파도죠. 네. 실적 규모도 크지 않고 전년 대비해서 급감한 50%, 90% 이렇게 급감한 네. 실적을 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도 이제 좀 해명을 하는 게 기존 고객이 이탈한 게 아니다. 네. 4분기에는 발주가 재개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회사 말 믿어도 괜찮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만약에 그 SSD 컨트롤러 관련된 쪽에서 핵심적인 쪽을 같이 SK하이닉스 쪽에 됐다가 이제 SK하이닉스 쪽으로 이어갔다가 지금 SK하이닉스가 단독적으로 나올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실적이 공백이 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물론 회사 측이나 또 얘기하는 것 중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우리 회사 현금 2천억이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 네. 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상장 잘해서 나왔던 상장 차익이기 때문에 2천억이지 이걸 51조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네. 이렇게 네. 얘기하면은 뭐가 먼저다라고 하게 되면 좀 말이 안 맞는 거죠. 니네가 그러면 그 정도로 해서 부풀려서 상장 차익을 그렇게 받았느냐. 이렇게 네. 얘기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믿을 수 없는 건가요? 아니, 좀 기분이 안 좋은 거죠. 그렇게 그러면 너네가 만약에 정상적인 밸류를 만약에 상장을 했었다. 2천억에 너네 현금이 있었겠느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문제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장하면서 차익이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입장 쪽에서 파두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문제는 일단 지금 시총이 한때 1조가 넘어갔다가 이제 거기서 쭉 빠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러면 단순하게 지금 반도체 업황 때문에 그런 것이냐라고는 또 애둘러 얘기는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실질적인 핵심 기술과 관련된 부분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주가 반등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끝마칠 시간인데 OLED 관련해서 관심주 있으시면 네. 풀어주고 가시죠. 뭐 주 초반에 매매를 하실 생각이시죠? 예. 일단 네. 중요한 게 아까 가상화폐에 관련된 쪽은 계속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관련주를 보면 되나요? 네. 일단은 가장 우리 기술 투자 위메이드 이런 건가요?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기술 투자 그리고 또 마찬가지겠지만 네. 이제 좀 들어오고 있는 갤럭시아 모니터리 이쪽도 아마 주가가 흐름들이 탄력은 좋은데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근데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이유가 효성그룹입니다. 효성그룹이 앞에 있어서 그와 관련된 흐름들을 같이 연결을 시킨다. 그러면 뭔가 기댈 데가 있는 거죠. 그런 쪽의 변화들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 그 밖에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게 OLED 관련된 쪽은 일단은 덕산 네오룩스가 가장 강하게 어떤 시세를 주도를 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럴 흐름을 뭐 P&H 테크 이런 회사들이 같이 영향을 끼치면서 레벨업을 시도하는데 그런 쪽에서 이제 장비 쪽으로 확대가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흐름들은 조금 더 체크해야 되겠지만 아마 시장에서는 가장 먼저 체크하는 것은 이런 소재 쪽, 한솔 케미칼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올라오네요. 이런 쪽의 변화들도 보시면서 일단 내년에 바라보는 디스플레이 쪽은 애플이 효과로 디스플레이는 OLED로 좀 더 가속화가 된다. 이런 관점 쪽에서 변화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의 순환매도 보고 그리고 추세를 유지하는 쪽에서 노이즈가 나오는 부분들은 노이즈일 뿐인 쪽은 또 관심 있게 분할 매수로 접근합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